되돌아오지 않는 과거는 없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목조가옥 중에 가장 오래된 경북 안동의 임청각. 무려 99칸의 전통 한옥으로 보물 182호로 지정돼 있다. 이곳의 주인은 가문을 독립운동으로 이끌었던 행동하는 지성 석주 이상용 선생. 신흥 무관학교 교장과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다. 그는 나라를 잃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대저택을 버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떠났다. 명문가의 종손으로 가문을 지켜야 했지만 일제에 강탈당한 국권을 외면할 순 없었다.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3대에 걸쳐 9명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후손들 또한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타향을 떠돌며 신선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 독립운동은 가문의 영예이며 그 선조는 후손들의 자부심이 됐다. 1895년에서 1945년까지 50년간을 독립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네. 석주 선생 처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34년, 32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했거든. 계속 중심에서 있었다. 그리고 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릉의 선교장.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선교장은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옛 선비들의 멋과 풍류가 그대로 살아있다. 또 이런 데서 또 이런 거 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200년 전에 이렇게 살고 가신 선조들 참 대단하신 분이 사셨던 곳이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이곳 선교장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다. 이 대저택을 지금의 모습으로 중건한 사람은 일제 때 6년에 걸쳐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이근우다. 여기가 그 일제 시대 때 친일파인 거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런 건 모르셨어요? 이제 잘된 사람은 친일파였다는 거죠. 지금 이곳을 관리하는 이근우의 후손들은 선조의 부끄러운 친일 행각을 애써 숨기고 있다. 그분의 뭐 어떤 친일 행적이나 뭐 이런 네.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 네. 저희 가장 개인적인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해설 한 입장에서 나한테 먼저 친일파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의를 좀 해보신 적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어림도 없죠. 제가 했던 그대로 날라가지고. 독립운동과 친일로 갈라진 두 종과의 엇갈린 운명,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하다. 친일은 청산해야 할 과거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 친일 후손들은 선조의 과거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유, 그놈,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 앞에서 한 퇴직 노교사를 만났다. 그는 지난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를 발표하자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고백했다. 반성하지 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것이 그가 할아버지의 친일을 반성하고 공개 사죄한 이유다. 저희 조부님이 여기 153쪽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요? 예, 제 조부님 성함이 춘자, 식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 또한 선조에게 누가 된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는가? 선제하죠. 선제하에
후손들이겠죠. 예, 그 집이 자기 집안이나 자기 조상 문제, 특히 그 떳떳하지 못한 문제를 이렇게 덮고 쉬쉬하는 것이 그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결코 그 조상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할아버지 문제를 이렇게 밝혔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얘기가 저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전 집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선조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 10년 전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반발하던 그때, 그가 민족문제연구소로 보낸 편지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속죄하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새삼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일개 무명 시민일망정, 나 자신부터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서 이런 어두운 과거를 규명하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전폭적인 성원을 보냅니다. 화해는 잘못을 시인할 때 시작된다. 당신네 같이 과거를 이렇게 가리고 또 잘못을 감추려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을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민족에게 사죄하고 또 오해되는 것이 있으면 그 사실을 밝히는 이런 사람도 이 명단에 수록된 후손들 중에는 있다는 것을 저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윤 씨에게는 자신의 앞서 친일 행위를 고백했던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특별하다. 제가 저 그 홍익대학교 부속학교에 있었는데 그 70년대 이학령 선생이 홍익대학 총장을 했죠. 친일을 했던 분으로서 그 자기 그 과오를 뉘우치는 어떤 정말 설레 모델 케이스를 만드신 분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수를 따랐던 문학 청년 이학령. 훗날 홍익대 총장과 문교부 차관까지 지냈던 그는 자신의 친일 행적을 죽을 때까지 반성했다. 이학령은 1941년 경남 하동군수가 됐다. 해방 후 그는 출세와 보신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을 죽창으로 위협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친일 행적을 사죄했다. 그가 남긴 자전 수필집. 여기서도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 이상은 죄다 친일파였다며 자신의 과오를 처절하게 반성한다. 당시의 군수라는 직책은 말하자면 동족을 괴롭히고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나는 해방 전 지은 죄과에 대해 그 뒤에 과연 민족에게 속죄를 했는가? 나 자신에게 반문하다 보면 지금도 자책감에 견디기 어려울 따름이다. 나라 잃은 서름을 노래했던 국경의 밤의 시인 김동환은 일제의 선전활동에 동원됐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았다. 1994년 그의 셋째 아들인 김영식은 아버지의 일대기를 펴내면서 책 말미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저지른 한때 민족 정신에 반하는 친일 행위에 대해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 재산, 국가와 민족 앞에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우리 사회의 규범에 관한 문제가 되죠. 공동체가 견지해야 할 윤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청산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혹은 공동으로 견지해 나가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방 70년, 진정한 과거 극복을 위한 또 다른 고백과 사죄는 불가능한 것인가? 뉴스타파는 지난 8개월 동안 찾아낸 친일 후손 1,177명을 대상으로 역사적 화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대부분 만남을 한사코 거부했다. 지난번에 저기 인터뷰권으로 보내주셨었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주인이 일정 문제도 좀 있으시고 하셔서. 그럼 이메일이라도 보낼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는 선조의 친일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친일 청산 작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저는 관련이 없죠. 저한테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건 그냥 되게 좀 불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 제가 친일한 거 아니야.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기 노력해서 사는 사람한테서 그걸 지금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뉴스타파가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던 사람은 모두 350여 명. 이 가운데 답변이 온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메일 답장이 몇 통 왔지만 그 또한 모두 익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분은 작고한 지 오래돼 저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또 들은 바도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친일 후손으로서 그다지 시달린 바도 없고 정신세계의 먼 조상의 존재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증조부께서 큰 부를 이루셨으나 부를 이룬 과정에서 민족을 수탈한 것이 아니었고 또 이룩한 부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사업을 하셨으니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존경하는 부분이고 사과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친일파 현준호의 후손 현모 씨를 만나러 가고요. 답장도 오지 않고 통화도 되지 않는 후손들은 직접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거나 편지를 전달했다. 그들을 역사적 화해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것이 뉴스타파가 친일 후손들을 찾은 이유다. 하지만 순탄치 않았다. 반복적으로 기대하는 기회 그 김현수님의 친일 행적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후손으로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그 광복 70년 특집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가끔은 친일 후손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무의미한 만남이었다. 진솔한 사과나 자기 고백은 들을 수 없었다. 이분들이 왜 그러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것도 없고 아 모르니까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그 양반들이 내가 습관을 맞게 했으면 별로 안 해봤고 그냥 둘 다 지금 받는 거를 택하신 거 아니었나? 혼자 생각해. 누군가 과거의 죄를 잊고 참회 없이 또다시 부귀와 권세를 누린다면 누가 역사를 두려워하고 정의를 위한 길을 가려고 할 것인가. 일제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만든 간도 특설대 출신 백선엽. 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그를 찾아갔다.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광복 70주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백 장군님께 좀 이제 여쭤보고 이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96세입니다 이분이. 예. 그렇습니다. 병원도 가시고. 아 많이 편찮으세요? 네, 이제 안 하세요. 이제 그런 외부 활동을.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편지는 읽으실 수 있나요? 대신 읽을 수밖에 없죠.
듣기만 하십니까? 이거를라도 좀 전해주시죠. 아, 네네. 전해주시겠어요. 예, 예, 예. 그 이제 반민규명법 만들 때부터 사실은 이제 군인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됐잖아요. 이제 박정희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분야보다는 이제 군인이 늘 쟁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장교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박박 우겨가지고 소자 이상으로 저기 법정을 바꿨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많이 걸린 게 뭐냐, 간도 특설 때.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친일 행적을 반성하지 않았다. 올해 나이 96. 다른 친일파들이 그랬듯 자신의 과오를 후손들에게 멍해로 남길 것인가. 뉴스타파는 이제껏 선조의 친일 행적으로 가슴앓이를 해온 후손들을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이사님. 예, 예. 아이고. 예. 아, 미리 연락을 한번 주시죠. 저희가 이메일을 네. 드렸었는데 다 네. 반송이 됐더라고요. 네, 안 돼가지고. 문효치,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다. 문효치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문종구의 증손자다. 이 후원이나 도움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문협이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광복 70주년 네.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처음엔 다른 목적의 방문으로 오인하던 그가 기자의 광복이란 말에 한참을 망설였다. 저희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꼭 저는 이제 기억에도 없는 일이고. 네. 언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약속을 네. 잡아주시면 네. 저희가 그냥 여러 가지 말씀들을 편안하게 네. 조금 듣고 싶어요. 제가 무슨 그렇죠, 그렇죠. 어떤 비판을 하려고 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며칠 뒤 문효치 문인협회장이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섰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만 묻었던 선조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증조부의 어떤 친일 행적에 대해서 당사자일 수도 있는 후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분명하게. 저는 지금도 반일주의자입니다. 아니, 민족주의자죠. 증조부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손으로서 기왕에 지금 뭐 카메라 앞에 이제 나서셨는데 어떤 공개적으로 좀 사과라 그럴까요? 혹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싶으시진 않으신가요? 분명히 얘기하면 저희 중적으로는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손으로서 사과할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상을 제가 대신해서 그 부끄러움을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는 평생 선조의 친일과 불효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이제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탄핵을 하고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옛날부터의 관념은 조상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불효예요. 그렇잖아요. 조상의 죄를 자손이 고발하는 건 죄입니다.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울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그저 내 생각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시대적 역사적 어떤 그 아픔인데 우리 민족이 겪어야 될
한 아픔인데 한 작가로서 굳이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혹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생긴다든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감수해야 될 이건 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역사 앞에 당당하고 싶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친일 후손으로부터 이메일 답장이 왔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온 편지였다. 증조 할아버지의 행적이 조국의 독립과 애국애족에 힘썼던 당대의 많은 애국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고통이 되었기에 친일파 자손 중 한 명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솔한 답장에 뉴스타파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한 달 후 한국에서 그를 만났다. 김경근 목사는 크로아티아에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친일파 김낙헌의 증손자다. 김낙헌은 일제강점기 검사와 판사로서 수많은 의병장과 독립투사를 기소하고 재판했다. 그는 뉴스타파의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면 재판장? 뭐 검사였어요? 네. 아마 증조 할아버지 처음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네네. 근대식으로 최초의 변호사셨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의 의병이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재판을 했고 또 그분들에게 이제 그 중형을 선고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아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 편지를 받으셨을 때 저희가 편지를 보내드렸을 때 저보고 이제 친일파 자손이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대가 했던 어떤 잘못된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나하고 관계없다고도 생각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상 제가 우리 정조 선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통해서 10원 한 장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태어났겠습니까? 부끄러운 선조이지만 자녀들에게도 솔직히 털어놨다. 제가 저희 애들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매일 받고 우리 애들 보고 야, 아빠가 친일파 후손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똑같아. 그래서 더 잘해. 열심히 다른 사람들 잘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애들이 그냥 우리 친일파 후손이야?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하여튼 뭐 애들은 좀 또 애들이니까 좀 생소했겠지만 또 자기들 나름 속에 마음에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의 사죄는 진솔하고 담백했다.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린 영화에 비하면 고통받았던 분들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눈물들을 정말 미안하고 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친일파의 어떤 그 행적을 했던 분의 후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정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힘써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선조의 친일에 대한 짐을 기꺼이 나누겠다는 각오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용서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큰 은혜를 베풀고 아량을 베풀어서 그래 받아줄게 우리 같이 이제 그러면 함께 하자 라고 하면 더 좋죠.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자도 때린 사람은 못 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열망에 대한 화답이었다. 또 뉴스타파의 8개월에 걸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저의 어떤 말을, 이야기를, 또 진심 어린 이야기를 받아주신다면 감사하죠. 감사하고 제가 나와서 이게 정말 고통받았던 분들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공개되면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해온 홍영표 의원도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섰다. 홍영표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홍종철의 손자다. 저는 그런 것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에 친일파 명단 공개가 있은 뒤에야 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았다고 한다. 우리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그러나 이제 엄연하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저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우리 근현대사 홍 의원은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우리 민족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일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가 많은 분들이 희생도 당했고 그랬는데 친일을 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제 조부께서도 그렇게 친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정말 그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를 한다 이렇게. 그는 단순한 사죄를 넘어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독립유공자 애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독립운동 한다고 쫓겨다니면서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무슨 재산을 물려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뉴스타파가 접촉을 시도한 후손 350여 명 중 선대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 사죄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3명의 진심 어린 공개 사죄는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을 여는 단초가 됐다. 위로를 하고 싶어요. 좀 격려도 해주고 그러지 마라.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라. 선배가 분명히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거는 인정하는 전에서 끝내고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우리가 털 수 있는데 지금 털지 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 개인끼리라도
내 집안의 이 문제를 털고 가야 안 되겠냐. 이들이 세상의 선조의 민낯을 드러낸 것은 이 땅에서 친일의 역사가 망각되기 전에 어긋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일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해방 70년, 우리에게 친일파는 무엇인가? 이들의 행위는 우리 민족에게 씻기 힘든 치욕을 남겼다. 그러나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역사의 부끄러운 멍에로 남았다. 지금에 와서는 다 돌아가셔서 저희가 뭐 이거 처벌을 운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진상을 밝혀놔야 이후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근데 진상을 안 밝히면요, 야 이거 나쁜 짓을 해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나쁜 짓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야 이 나쁜 짓을 하니까 교과서에 나쁜 짓을 했다고 나오네. 이런 나쁜 짓은 못해요. 자기 후손들이 그걸 볼 텐데요. 낯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치의 그런 잔인한 행위를 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기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과거를 솔직히 밝혀서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늘 경각시키고 다시 이렇게 재인식시키는 그런 박물관이나 어떤 전시관이나 그런 게 꼭 필요하죠.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겪었던 36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마저 뒤흔들었고 우리 역사에 잔혹한 상처를 남겼다. 나라의 주권을 잃자 일제와 친일파의 만행은 전 국토에 각인됐다. 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역사의 정의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해방 직후 나라를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이유로 친일 청산에 눈을 감았다. 그 결과 정의가 부정되고 가치는 뒤집혀졌다. 해방 70년, 이 땅의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까지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역사의 파수꾼은 살아있다. 관리실도 없고.